그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이 만약에 이전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방부 내에서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어디서 뭐 어떻게 논의가 된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전 검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역사학계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외부 전문가들이나 혹은 보훈부와 함께 뭐 논의가 이루어질 뭐 예정인가요? 글쎄요. 그게 어떤 방향이 결정돼서 뭐 장소가 보훈부와 연계된 부분이라면 보훈부와 협의할 사항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필요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군 내에도 역사나 또 전사를 연구하시는 교수, 학자 또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어제 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육사 흉상 이전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어제 저녁에 추가로 배포하신 입장문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시 참변에 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다거나 마치 뭐 그 우리 독립군을 소탕한 막 주범처럼 읽혀지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역사학계에서도 되게 논쟁이 많은 분야고 좀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은 권위를 되게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절차를 좀 아무래도 밟아야 되는 것 아닌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입장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군내외 자료 또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일단 뭐 학계를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료에는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군 내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력서 뜻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